안녕하세요. 문학, 인문학, 리뷰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오늘도 같이 리액추를 꾸려갈 멤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평론가 박인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회비평가 박권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리뷰는 202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기태 작가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입니다. 김기태 작가는 등단작 무겁고 높은 보편교양은 등단작이 아닙니다. 등단작은 무겁고 높은, 그 다음에 보편교양은 주목받은 소설입니다. 젊은 작가. 젊은 작가상 등으로 주목받은 소설입니다. 이 두 작품은 또 리액추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소개를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작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인성 선생님. 네, 저희 시작평은 보편은 높거나 낮다 입니다. 약간 편차들이 있는 소설들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보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머릿속에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은 편차가 존재하는 개념이듯이 이 소설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김기태 작가가 그려내고 있는 소설적 세계, 소재, 주제, 그리고 그 스타일까지도 굉장히 좀 하나의 소설집 안에서 좀 편차가 있거나 높거나 낮은 어떤 그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반드시 뭐 소설 간의 수준이 높고 낮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한 작가가 이렇게 집약적으로 2년 안에 소설을 썼는데도 이렇게까지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마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뭔가 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고루고루 경험한다라는 게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제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뭐랄까 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조금 작품의 편차에 따라서 취향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소설지역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보편 교양이 아무래도 젊은 작가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 등단작의 무겁고 높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약간 좀 클래식한 스타일의 소설들이 한쪽 계통에 있다고 하면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동시대적이고 인터넷 밈이라던가 대중문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또 이런 형태의 굉장히 좀 뭐랄까 속도감 있는 이런 소설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뭐 밸런스가 잘 맞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뭐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권혜 선생님. 네, 제 20자평은 중대장은 이동진 씨에게 실망했다. 중대장이 누구예요? 중대장은 그냥 밈이죠. 아. 여기 저는 지금 띠지를 뗐는데 꿀베이스로 뗐는데 띠지에 이동진 씨가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추천했다는 아주 요란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이동진 씨에 대한 호불호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너무 불호를 드러내고 요번에 약간 불호 쪽으로 책을 추천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책을 추천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클수록 그 책이 가지는 어떤 인상이 달라지기도 하는 걸 최근에 많이 느껴요. 그리고 또 요즘 출판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셀럽이 추천한 책이 확 뜨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책을 읽어봤을 때 물론 좋았던 경우도 있지만 실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실망했다. 뭐 많이 실망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미 김기태 작가의 소설을 읽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가 있어서 오히려 또 그렇게 느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동진 씨가 추천한 정도는 아니었다. 제 기준에는. 그랬고, 두 가지 측면, 뭐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좀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하나는 소설이 너무 전기적이다. 바이오그래픽하다. 그래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제 서사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의 전기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면서 시대상을 보여주고 뭐 그런 뭐 기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 작품에서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어서 조금
진부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힘이 빠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가가 이런 방식의 글 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서사를 짜내는 것들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킬링벌스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킬링벌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런 무슨 명언 같은 그 멋진 문장 몇 개로 작품을 마무리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 소설을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김기태 작가의 소설에는 그런 게 너무 없지 않나. 기자들 사투리로 치면 좀 야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세가 있는 어떤 주제의식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실점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힘이 좀 부족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평범한 일상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좀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품 전반적으로 좀 탁 쳐주는 맛이 없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민경 좀 너무 박하게. 근데 보편 교양 좋다면서요. 네, 보편 교양 좋죠.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이건 보편 교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는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20점 평이군요. 네. 네 아니요. 보편 혹은 아니 여기서 이제 이 보통 평범 가늠자 소설. 평범 가늠자 소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현실을 이해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때, 대체로 그 이해를 하는 그 통로라고 해야 될까? 그 매체가 주로 이제 뭐 텔레비전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잖아요. 요새 유튜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특히나 뉴스나 이런 거는 엄청 무슨 사건 사고 뭐 학교에서 막 그 초등학생이 교감 뺨을 때리고 학부모가 와서 진상짓을 하고 뭐 아무튼 살인 강간 이런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막 뭐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행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일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은 그런가?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뭐 저도 매일 그런 걸 접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되게 좋은 이 세상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아 진짜 이 세상의 절반은 나쁜 사람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요즘에 드는 생각이 아 이 세상의 절반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요새 되게 강하게 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은 되게 센 얘기들에서 풍문으로 혹은 뭐 이런 사건으로 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평범이나 보편일까?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에서 무슨 이제 뭐 나는 솔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아이돌 문화를 그렇게 이제 향유하는 그러한 사람들 인터넷에 어떤 밈 같은 것들로 자기의 말을 대신하는 그런 식의 문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도덕 최소한의 도덕심을 이제 지키면서 살려고 하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자기 삶에 약간 드리워지는 어둠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고 혹은 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평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좀 가늠해 주는 그런 약간 가늠자 역할을 하는 소설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일종의 저는 세태 소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런 소위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노멀한 사람들의 그런 그 이 일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우리가 보통 소설에서 기대하는 어떤 막 그 뭐 강렬한 그런 임팩트 있는 그런 사건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세태들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소설에 사건이 없는 게 이 소설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볼 수 있게 한다. 독자들에게. 그런 점에서 되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푹 떠가지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소설이냐, 이게 뭐 그런 식의 각색이나 가공이 없는 이게 소설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무튼 그런 점에서 조금 새로운 소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자 페이 뭐라고요? 평범 가늠자 소설. 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각각 조금씩 의견이 다 갈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로 집중되진 않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롭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새롭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뭔가 서술의 방식이 한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과거에 유행했던 스타일의 서술 방식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편 교양과 무겁고 높은은 좀 클래식한 서술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외에 나머지 일곱 작품은 조금 전에 유행했던 그런 서술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게 같은 시기에 쓴 소설이 맞나라는 낙차를 전 좀 많이 느꼈어요. 자, 어쨌든 입자평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소설들에 대해서 개별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